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합창 축제죠. 2023 강릉 세계 합창 대회가 7월 3일부터 11일 동안 강릉에서 펼쳐집니다. 올림픽 개최 도시인 강릉이 이번에는 평화의 화음으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이번 대회에 우크라이나 보그닉 소녀 합창단을 비롯해 34개 나라 8천여 명이 참가한다고 합니다. 최성식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쾌하고 발랄한 소년 소녀들의 합창이 절로 어깨를 들썩이게 만듭니다. 이 팀은 지난 4월 열린 강릉 세계 합창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사전 붐업 행사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강릉을 대표하는 남성 합창단의 막바지 연습은 실제 경연처럼 열정적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합창 축제에 참가하는 만큼 각오가 남다릅니다. 우리 강릉을 대표하면서도 또 우리 합창단이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 영동 지역에 강릉 남성 합창단처럼 남자들의 합창단이 처음인데 이번 기회에 좀 저희가 좋은 곡으로 선보이고 싶고 또 우리 강릉 지역의 명예도 좀 올리고 싶고. 2023 강릉 세계 합창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최 측은 대회 개최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대회 개최를 공식 선언하는 개막식 행사는 7월 3일 저녁 7시 반부터 이곳 강릉 아레나에서 강릉의 자연과 세계인의 목소리로 이뤄내는 평화의 하모니를 주제로 성대하게 펼쳐집니다. 각 부문별 경연은 강릉 아트센터와 강릉 장로교회, 강릉단오제 전수교육관에서 진행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보그닉 소녀합창단은 전쟁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번 대회에 참가해 평화와 희망을 노래합니다. We are really excited to come to Gangneung to have participating groups from all over the world. So I think it will be a big celebration. We have a fantastic host city, so we are really excited for the games to start next week. 7월 9일 전 세계 합창단과 지역 예술단이 강릉 월화거리에서 강릉 대도보관 앞까지 행진하며 거리 퍼레이드를 펼칩니다. 또 국립합창단과 참가팀들이 모두 함께하는 축하 콘서트도 색다른 매력을 선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외국 팀 같은 경우에는 현지 문화, 현지 교통, 현지 숙박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팀과 별도의 그 용역사를 고용을 해서 그분들이 인천공항에서 들어오실 때부터 해서 경연대회에 이제 준비하는 그 과정 모든 과정을 저희가 밀착 케어를 2023 강릉 세계 합창대회 참가 규모는 전 세계 34개 나라 320여 개 팀 8천여 명입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개막식은 물론 5차례 축하 콘서트도 이미 매진됐지만 합창 경연은 선착순으로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 TV 뉴스 최성식입니다.